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기능 캠프입니다. 중요한 기능 또 산업 전문인들은 반드시 이걸 소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느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신다면, 하나님과 통하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냐?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려고 하는 전도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전도하는 바울에 있는 거죠. 여러분을, 저를 최고의 행복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 또 생명으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복을 사단에게 속아서 사실은 다 빼앗긴 거죠. 애굽 같은 세상에서 우리 영혼도 정신도 육신도 병들었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아마 가정을 한번 보세요. 친정을 보고 시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 가문을 보면요, 우리 집은 5대째 예수 믿는 집입니다. 만약에 복음 몰랐다, 굉장히 열심히 종교생활 하면서 마음은 갈등이 더 많겠죠. 벗어나지도 못하고 힘이 들겠죠. 저는 옛날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복음 모르고 열심히 하면요, 불신자가 우상 섬기는 것하고 똑같은 뭔가 옵니다. 고난이요. 근데 이유를 모르고 망하는데 나중에 완전히 망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집안 저 봐라, 다 망했다, 집이. 저는 그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망하는 거지? 왜 어려움 당하는 거지? 제가 보고 말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보고 몰랐다. 지금도 뭔가에 갇혀가지고요. 그틀 안에서 숨이 막힐 만큼. 불신자들은 답을 몰라서 고통 오니까 우상 섬기고 있고, 답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올바른 복음을 모르니까, 못 누리니까 못 말하고, 사명 감당 못 하고, 그냥 방황하고 사는 거죠. 복음 깨달은 게 최고 축복 아닙니까? 구원과 신분과 사명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행복한 존재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축복과 이 행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이 행복이 있어야지만 계속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야지 계속하지. 어제도 힘들고 오늘은 더 힘들고 내일은 죽을 것 같고 그럼 이제 멈춰야죠. 신앙생활 그렇게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날마다 그냥 내가 또 어제도 그리스도 들었는데 좋고 오늘 또 들었는데 너무 좋고요, 내일 또 들었는데도 좋아요. 그냥 왜냐, 살아있는 나무에게는 햇빛 비치고 물 주면요 계속 영양분이니까 자라요. 근데 죽어있는 나무에 물 주고 햇빛 주면 썩어요. 영적으로 늘 그리스도를 들을 때살것 같고요, 막그 그리스도를 듣는 예배 시간 막 기다려주고, 그게 이제 영적인 부분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그런 행복자로 부르신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행복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행복한 전도자로요. 여러분과 제가 당했던 모든 과거의 고난과 고통, 왜 허락하셨냐? 사실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딱 보호하시고요. 요셉을 딱 감옥에 딱 보호하신 겁니다. 왜요? 30세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바로왕에게 꿈을 줘가지고요, 이제 그 바로왕을 세우려고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난날 모든 과거, 현재의 고난, 그거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남기시는 겁니다. 왜?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살리라고요. 지금도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인도와 배경, 사실은 우리에게 배경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순례자로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니까 언약 따라 요단도 여리고도 가나안도 정복한 것처럼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축복을 이제 예배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행복한 예배자로요. 여러분 예배가 행복해야 됩니다. 저는 복음 잘 모를 때 예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복음 알고 나니까 예배가 제일 좋아요. 예배가 좋다 보니까 그냥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좋아요. 그냥 교회 와서 뒤 와서 앉아 있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책 보고 그게 좋더라고요. 왜냐? 늘 마음 중심 속에 뭐가 있냐? 다윗의 고백을 조금 이해는 돼요. 다윗은 왕인데 내가 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겠다. 왜? 언약궤 모시는 그 성전에 있고 싶어서. 다윗의 중심이 늘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일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씀 받고 세상으로 가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늘 주님 바라본다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속에 잠기는 겁니다. 이것을 명심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에 미쳐야 됩니다. 일편단심으로.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미치지 않고는 예수 못 믿습니다. 돌아온 거랑 미친 거는 다릅니다. 아, 저 사람 돌았다. 이거는 이렇게 된 거고요. 돌아온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근데 미치면 미쳤다는 말은 이게 아니에요. 미쳤다는 말은 제대로 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진짜 믿을 게 하나도 없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르게 본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고는 세상이 지금 이상해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복음 깨달은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어디에 있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또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선이 누구에겠냐?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누리고 전하려고 한 바울이겠습니다. 아덴에서 어디로 가냐? 고린도로 갑니다. 바울이. 그럼 하나님의 시선이 자 로마에서 추방을 시킨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겠습니다. 이 두 사람을 하필이면 고린도에 딱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만남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일이 되는 사람은요, 일단 만남이 다르게 와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시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잇는 바울이 고린도로 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쓰시려고 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고린도로 추방을 시켜가지고 딱 만나게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 누리고 있는 목회자, 바울이죠. 하나님께서 목회자 마음에 주신 그 언약, 그 언약을 이룰 경제를 누구에게 주냐? 중직자에게 줍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이 됐기 때문에 세상 말로 말하면 땡전 한 푼이 없어요. 거지입니다. 다 놔두고 나와야 됩니다. 추방이니까.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무 몸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새로 시작한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주석에 보면 바울과 함께 저 로마에서 순교했는데 최고갑부 그냥 경제가 아니고 바울이 움직이는 모든 부분과 렘넌트를 키우는 그 일에 하나님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과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경제를 다 주신 거예요. 그만 그렇습니까?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또 누구를 만나느냐? 젊은 목회자인 아볼로를 만납니다. 그 현장 속에서 중요한 제자들을 하나님이 이 중직자분에게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알든 모르든 간에 다민족계를 만났다. 여러분 인생에는 생애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시간 지나 보면 야 알게 됩니다. 저는 그냥 오산에 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제 인생의 과거를 통해서. 그야말로 영화 제목처럼 여기 오산 온 게 신의 한 수입니다. 저한테는 내 인생의 신의 한 수. 여러분이 오산에 하필이면 동탄에 저 수원에 계시고 다 평택에서 사는데 다민족계 유치원 목사를 만났다. 우리를 만났다. 목교육자를 만났다. 신의 한 수입니다. 제가 볼 때.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크거든요. 목사님을 통해 주신 언약을 보세요. 그냥 구호로 안 들리지 않습니까? 반드시 될 것처럼 들리죠. 왜? 구원은 하나님 성취하실 언약이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생업이 같으므로 업이죠. 기능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거나 일을 해보면 전도도 마찬가지고 뭐가 제일 힘들던가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입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사람 문제, 경제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교육을 잘해서요? 아니면 뭐 다 좋은 아이템, 뭐 거창한 뭔가 프로젝트?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이 문제 답을 찾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질문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제 가슴 속에 주신 답입니다. 왜 사람 문제와 경제 문제가 반복되느냐? 생명 운동이 끊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전도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구원받을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 때문에, 경제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적 문제. 전도가 멈춘 결과예요. 왜 목사님께서 이 시대의 문제를 전도 가지고 풀자고 하냐면 전도가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에 필요한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만이 유일한 답인 거죠. 그럼 생명운동만 일어나버리면 모든 사람 갈등, 모든 사람 문제, 경제 문제는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부터 살려야 돼요. 생명운동이 일어나야지 그 속에서 번져가는 게 전도운동입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야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게 제자운동이죠. 이게 일어나야지만 사람 문제도 해결되고 경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기능, 전문성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서 이걸 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세상에 대단한 기능 있고 전문성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전도와 연결을 시켜라. 세상에 다 있습니다. 프로그램. 근데 사람 살리는 것만 못합니다. 완벽한 프로그램, 완벽한 문화, 완벽한 전문인, 대단한 기획,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못 살려요. 그런데 저 여러분 좀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정말 기도 가지고 바르게 우리가 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뭔가를 프로그램 만들고 전도와 연결시킨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소중한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안식일마다 어디에 갔냐?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이라는 유대인의 교육기관입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럼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이거 한 겁니다. 인턴십. 보여주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어릴 때에 우리 아이들 가슴 속에 올바른 기도 체험만 만들 수만 있다면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한 번만 체험해버리면 그 아이는 복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사무엘 보십시오.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왜요? 사무엘 말하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잡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 말고요. 육신적인 문제 해결이 말고 하나님이 주일날 교회를 강단에서 오신 목사님 통해 그 말씀을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붙잡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다. 이게 자꾸 체험된다. 그런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사실은 기도 속에서 모든 게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다양한 집중, 특히 학업 캠프, 언어 캠프, 독서 캠프, 뭐 기도 캠프, 악기 캠프, 스포츠. 예전부터 목사님 계속 말한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뭔가를 찾도록 만드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요,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안타까워요. 그 말은 본인이 못 찾은 것도 있지만요, 부모님이 안 줬다는 말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너는 이렇게 앞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계복음 해라 라는 거를 어릴 때 안 줬기 때문에 걔가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어릴 때 심어줄 수 있다면 방황 안 합니다. 우리 렘트들이 조금 기도하면서 집중하니까 학업 성적이 오르잖아요. 그럼 학업 성적 오르면 당장 무슨 유익이 옵니까? 공부 좀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잘하면 1등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유익이 옵니다. 그때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때 아, 내가 예배 갈 거냐 공부할 거냐 이제 갈등 온단 말이죠. 이때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 이렇게 몇 번이면 공부해가지고 1등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갈 줄 압니까? 영적인 힘 떨어지면, 영적 집중력이 떨어지면 암기력, 기억력, 집중력은 또 떨어집니다. 그때 과거를 생각해봐. 그래 안 하고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암송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요, 책상에 앉아서 10시간을 공부한다고 다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1시간을 앉아도요, 1시간 다 그 시간이 집중되는 아이가 있고요, 10시간을 앉아있어도 10시간 집중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영적 집중력만 있으면 우리 남자들이 주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행대 다 할 걸 다 하고 집에 가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왜냐? 암기력과 기억력, 집중력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저는 복음 깨닫고요, 이런 체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싸움, 집중이 되면 시간 싸움 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정말 복음이라면 예배 다 데리고 집에 가서 밤새 공부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영적인 집중력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요걸 보고 직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직분만큼 중요한 만남이 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 그 기능 가지고 뭐 하면 되시냐?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 아닌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나이에 맞는 뭘 체험해야 되냐? 기도 체험과 응답을 체험하도록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것 때문에 만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미션이 있습니다. 모든 기능 가지고 산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산업인, 특별히 기능인들을 계속 연합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매주 목요일날 비슷한 산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산업인들이 다 연합을 합니다. 목요일날 지역별로. 그러면 모이셔가지고 뭐 하시냐면 말씀 가지고 삶에, 자기 업에 적용을 하는 깊은 포럼을 하셔야 돼요. 그냥 메시지 받고 흩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산업인들이, 기능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해 주신, 오늘 현장에 주시는 지교의, 산업인 지교의 메시지를 가지고 내 삶에, 내 기능에 그걸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경제 응답을 받아서 바르게 복음 대통령 키울 건지, 전도하고 선교할 건지를, 그거를 이제 하는 곳이 중요한 현장입니다.
바울을 만난 브리스가 부부가 함께 팀이 돼가지고 로마를 살리는 데까지 갔습니다. 전도 때문에요. 그래서 전도는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팀으로 엮여져야 돼요. 교회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많습니다. 홀리스테이 중심으로 빨리 치유. 여러분 이번 주에도요 저 안산에 있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조카가 있는데 4월 2일 날 구슬한다는 겁니다. 왜?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어려움 당하니까 구슬해서 이제 쫓아내려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담임적께서 도와줄 수 있냐? 제발 좀 도와달라. 만약에 구슬해버리면 생귀신 불러갖고 약한 귀신 쫓아내요. 그래서 일단 임시적인 부분은 되겠죠. 그럼 나중에는요. 천만 원짜리 구타면 그 다음에는 천만 원짜리가 없습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 해야 됩니다. 지금 많다니까요. 다 일어나가지고 치유해줘야 돼요. 세상이 진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누가 어떻게 모아가지고 진짜 모든 나이에 맞게요. 분야별로 다 치유해야 돼요. 사명이 큽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언약이 뭐냐? 치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다민족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진짜 다락방 하면 치유된다. 그래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2년 동안요 예배가 잘 안 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뒤에서 개인적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다니면서 챙겨줄 수 있는 팀이 필요해요. 그 신방팀입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되냐? 이제 그런 분들을 세워가지고 전문적으로 일주일 내도록 찾아가서 힘도 주고 위로도 하고 메시지도 주고요. 기도도 하고. 연약한 사람은 스스로가 교회에 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 메시지를 잡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겨내도록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그루어린 집 착공 들어갑니다. 진짜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저력이 있으면요 전도는 계속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치원 목사님께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루 6번, 7번 기도해 주잖아요. 그 기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점심때 잠깐 모임 마치고 내려왔는데 저 안에서 권사님들 기도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위해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분, 우리 장로님들, 중기자분들, 램트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매주 선교대회를 하잖아요. 작년에 선교대회 안 하고 그럼 제가 그전에 우리가 했잖아요. 해마다 선교대회를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언제까지 대출받아가 계속 이렇게 하지? 그럼 대출받아가 헌금하고요. 1년 동안 갚아가요. 때로는 2년 동안. 500만 원, 300만 원 헌금하고 갚아가요. 그럼 해마다 계속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몇 년 전에 이런 생각 이러지 말고 1년 동안 뭘 모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계속 빠져나가게 모았어요. 내일 타는 날입니다. 그럼 이제 타가지고 계좌로 교회로 또 보내죠. 성경이 툭 나왔는데 마음은 하고 싶죠. 근데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을 먹었다니까 1년 전부터. 내년에도 또 하겠죠. 또 타고 다시 넣는 겁니다. 내년을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이 100원짜리에 500원짜리 1000원 모아갖고 300만 원을 해마다 모읍니다. 영리치국에서. 그거는 아이들 마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 교육자분, 국장님, 부장님, 교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100원짜리에 500원짜리 1000원짜리 모아가지고 300만 원만 300만 원 교회에다 성경하는 겁니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좀 뭘 하려고 하는데요. 딱 잔고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번 주에 응답을 받았어요. 안에 통장을 이제 제가 관리하거든요. 그 뭐 이렇게 눌리는 걸요. 인터넷 뱅킹 못해요. 아직까지. 제가 가르쳐주려는데 아직까지 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지난번에 와서 좀 가르쳐달라 돼. 아 이거 어려운 거야. 하지마. 이러면서. 인터넷 뱅킹 잘못 누르면 돈 잘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인인증서를 제가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르는데 뭐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뭐 무슨 앱을 깔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상한 건가 싶어가지고 아니라고 가만히 읽어보니까 숨어있는 무슨 계좌, 잔고 뭐 이런 걸 찾아준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나 저 부산에 살다가 하도 통장을 많이 만들어갖고 뭐 어느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몰라요. 그럼 설치했죠. 눌렀죠. 아이고야, 뭐가 있는 거예요. 몇십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도대체 언제 만들었지? 이름도 처음 동양증권. 지금 없어요 그 은행이. 망해가지고 유한타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통장도 없죠. 아무것도 어디 가서 돈 찾아야 되는데 돈이 있는데. 그래서 떡치는 일동탄에 또 있네. 바로 그 다음날 찾아갔다 아닙니까. 통장 만들고 돈 뺄 수 있는 걸 다 해가지고 바로 빼자마자 바로 딴 데 옮겨놓고 바로 헌금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그렇게 주시는 지난번에도 한번 타먹은 적이 있거든요. 해마다 뭐 이렇게 숨겨놓는데 뭐 모르겠어요. 하도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했는데 잊어먹으니까. 예전에도 우체국 뭐 있는데 부산 저 동네에서 만든 거예요. 90 몇 년도에 그 80만 원 있더라고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작은 거지만 저는 그런 걸 작은 사소한 것들을 많이 응답받습니다. 물론 그런 거 아내한테 다 이야기 안 합니다. 혼자 응답받는 거니까 이 혼자만의 기쁨을 헌금 다 해놓고 이렇게 헌금했다 이렇게 이제 하죠. 왜냐하면 헌금한 거에 대해서는 기쁘게 같이 생각해 주니까 그러니까 응답받으니까 참 좋아요. 저에게 뭐 거창하게 그 응답 큰 거 오겠습니까? 근데 자그마하게 아 헌금해야 되는데 이러면 또 생겨요. 또 헌금해요. 이런 걸 많이 체험해요. 작은 응답들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게 쌓이면 어느 날 큰 게 옵니다. 큰 응답을 움직일 수 있는 뭔가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중요한 4월달에 집중할 게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사람입니다. 교회가 훈련에 지금 모든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기도반, 전도반, 제자반. 여러분 주일날 와서 뭐 하시냐? 예배 드리고 훈련 받으세요. 여러분 진짜 응답받아야 안 됩니까? 들어가서 기도가 뭐냐? 뚫어야죠. 기도가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멈춰있는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응답을 받아야 안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전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복음 가지고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기도반, 전도반, 제자반.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현장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모이는 지교해가지고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캠프를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도 캠프합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나냐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명이 끝나면 주님 부르시겠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기능과 달란트들이 사람을 살리는 전도에 쓰임받아야 안 됩니까? 경제 이전에 사람을 살리면 그 사람과 함께 뭐가 오냐? 돈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빨리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제 마음에 주신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산업인들에게, 전문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돈입니다. 경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 속에 들어가는 이 세 가지 속에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하나님 계속 쓰임받는 겁니다. 이 축복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렘트들과 여러분이 계속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기능이 사람 살리는 전도에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